남태 한 분 응. How gentle your dog is. 독이 젠틀하다고 해.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다. 어떻게 걔한테 젠틀하다고 했지? 걔는 정말 다 사람처럼 생각하나 봐. 나부대지 않는 거고 조심조심하고 이런 게 다 젠틀이야. 뭐 여기 있는 내가 만든 주스 요 컵에도 좀 잡아줄래? 근데 컵이 되게 입구가 좁아. 그러니까 조심조심 좋아하지. 쌤 젠틀리. 아 젠틀리. 살살. 살살. 케어풀리라고 하면 안 돼? 조심스럽게? 케어풀리는 뭔가 그걸 안 했을 때 뭐 위험이나 데미지가 가해져야 케어풀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살살해 할 때 젠틀리. 오늘은 이제 노메럴 뒤에 여러 가지 의문사들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노메럴 다음에 how를 넣고 이제 그 뒤에 뭔가 문장을 더 연결할 건데 지난번에는 감탄문에 어순을 따라주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how 뒤에 뭐가 왔었어요? 형용사.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를 오늘 어떻게 넣을 거냐면 sig을 넣을 거예요. sig. sig. 그 다음에 주어는 제가 I, 그 다음에 M 맞았는지 아닌지 보려면 I am sick 이 상태였는데 sick을 여기다 맞아요. I am은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얼마나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아프다 하더라도 아 이상하잖아? 내가 많이 아프더라도요. 근데 이제 얼마나가 이제 하우기 때문에 네, 얼마나를, 직역을 하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내가 아픈 한이 있더라도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다 노메러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미친 듯이 아프다 하더라도 하고 점 찍으면 문장이 안 되겠죠? 안 돼요. 뒤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현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현재처럼 네. 만들어서 시제를 똑같이 맞춰볼게요. Go to school. school.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현재로 뭔가 시제를 만들면 어떤 식이었냐면 늘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정말 아프더라도 나는 학교를 가야 돼. 늘 학교는 가요. 평소에. 제가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전 늘 학교는 가요. 가 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I will로 바꾸는 순간 will. 의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아프더라도 난 학교에 가야 돼.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프더라도 나는 학교에 갈 거야. 학교에 갈 거야. 미래형. 그래서 미래형으로 해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러면 과거형으로는 안 되냐? 돼요. 그러면 M은 뭘로 바뀌어야겠어요? Was. 고, will go는 went로 바뀌겠죠? 네. went. 이렇게 해서 과거를 앞뒤로 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아팠었어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 말 보면은 앞에랑 뒤가 과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앞에는 그냥 과거처럼 안 해주더라고.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난 학교에 갔었다. 한 번만 과거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과거처럼도 가능해요. 그럼 얘는 현재로 하고 얘는 과거라면 안 되겠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아픈 상황에 학교를 간 거고 같은 타임라인 상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줘야지 말이 맞겠죠. 네. 네네. 자, 그런 식으로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춥더라도 나는 직장에 갈 거야. 그럼 no matter how cold it is, I go to work. 그치. 그래서 no matter how cold it is, 날씨를 얘기하는 거니까 주어를 is로 했습니다. I'll go to work. 나는 직장에 갈 거예요. You try hard. You try hard.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can't win this game.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can't win this game.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can't win this game. 그리고 이번에는 what으로 한번 의문사를 바꿔 보겠습니다. No matter what 다음에 이제 what 뒤에는 이제 주어하고 동사를 놓을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를 놓을 건데요. It's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메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는 어쨌든 하더라도 같은 느낌의 하더라도. 말이 될 거예요. 근데 뒤에 맛이 붙어있잖아요. 무엇,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그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뭐라고 하더라도 It's always right. 맞는 걔가 말이야.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야. 그치. 걔가 뭐라고 하든
오케이, 말은 다 맞아. 맞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직역하려고 따지려면은 no matter는 약간 뭐뭐 하더라도 같은 하더라도. 느낌으로 계속 해주시고 what이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다 앞뒤가 현재였겠죠? 근데 미래로 해보면 No matter what he says, 똑같고 I will listen 이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잘 들을 거야. 맞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난 다 들을 거다. 경청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다 과거로 바꿔서 앞에도 said, 뒤에도 was로 바꿔봤어요.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맞는 말이었어. 맞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다 맞는 말이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뒤에만 과거처럼 해석해 주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한 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걔를 사랑했어. 이렇게 해보세요. 조금 no matter what he did, I loved her. him. 그래서 no matter what he did, I loved him 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말을 할 때 걔가 뭘 하더라도 난 걔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앞부분은 뭘 하더라도라고 현재처럼 들리니까 순간적으로 현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뒤까지 다 들어보면 과거에 걔를 그러니까. 걔가 무슨 짓을 했었어도 과거에 내가 다 사랑했다라는 과거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과거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who를 쓰고요. 요 who가 이때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가 될 거거든요. 누가 다음에는 누가 뭐 한다 할 때 동작이 와야겠죠. 그래서 누가 어쩌고 하더라도예요. 누가 어쩌고 하더라도. 그래서 누가에 해당하는 동작. 이 와야 되는데 그 동작을 제가 블레잉으로 했어요. 네. 비난하는 거. 뭐라고 막 하는 거 탓하고. 후가 3인칭이면서 단수라고 하나로 봐요. 얘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S를 달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I listen이라는 말을 달아봤는데 그럼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비난한 탓을 하더라도 이거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평소에 있는 일처럼 누가 뭐라고 나한테 탓을 하든 난 늘 내 방식을 따르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없지만 나한테 하는 얘기네. 그치. 누가 블레임 하더라도 여기 me를 해도 돼요. Who blames me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will을 다는 순간 의지가 좀 생기겠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전 제 방식을 따를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의지의 표현이 생깁니다. 위를 넣는 순간. 이번엔 다 과거로 바꿔서 네. 여기 blamed로 바꿨고요. 네. follow would로 바꿨어요. My own way 하면 이런 무슨 뜻일까요?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대로 했었어. 맞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는 늘은 아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어. 라고 과거를 뒤에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할 문장은 누가 그 게임을 이긴다 하더라도 난 별로 상관없어. 상관 안 해.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no matter who wins. I don't care. 맞았어요. No matter who wins the game. No matter who wins the game, I don't care.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who 대신 which. 이번에는 which를 했는데요. which 다음에는 이제 다시도 주어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의미가 어떤 것. 어떤 것을 누가 뭐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것을 뭐 하더라도여야 되기 때문에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가 오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내가 어떤 것을 고르더라도 he follows my opinion. 그는 내 의견을 따를 거야 없고까지 따라줘요. 평소에 내가 뭘 고르더라도 걔는 항상 내 의견을 따라줘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따를 거예요. 따라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No matter which I choose, he will follow my opinion. 맞았어요. No matter which I choose, he will follow my opinion. 그러면 과거로 갈게요. 내가 뭘 고르던 어떤 선택을 고르던 그는 내 의견을 따라 주었어요. 해보세요. No matter which I chose, he followed my opinion. 맞았어요. No matter which I chose, he followed my opinion. 하면 내가 뭘 고르든 그는 나를 내 의견을 따라
주었어요. 주었어요. 되는 거예요. 아, 되게 헷갈리네요. 뭐가 맞네요. 왜 할 때는 주어 동사고요. 후 할 때는 동사고요. 뭐 의미를 잘 보면 돼. 의미를 하면 의미를 보면 돼. 주어가 뭐뭐 할 때라도 아니면 그것을 하는 언제. 거를 언제 하더라도 언제 누가 뭐 무엇을 하더라도 아. 언제 누가 뭐 하더라도가 되겠죠. 아. 그럼 누가 뭐 하다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언제 누가 뭐 하더라도기 때문에 누가 뭐 하다에 대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네. 제가 거기다가 I do homework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언제 숙제를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언제 숙제를 하더라도 뒤에 he helps. 그는 도와줘. 그는 도와줘. 내가 언제 숙제를 하더라도 그는 항상 도와줘. 이런 느낌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언제 숙제를 하더라도 걔는 항상 도와줄 거예요. No matter when I do homework. He will help. 맞아. Help. 그치. 그래서 no matter when I do homework, he will help 하면 내가 언제 숙제하더라도 걔는 항상 도와줄 거야. 고요. 이번엔 과거로. 네. 내가 언제 숙제를 하더라도 걔는 도와줬어. 나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그럼 no matter when I did homework, he helped. 그렇죠. No matter when I did homework, he helped 또는 he helped me 다 돼요. 마지막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Where가 나올 수 있어요. 어디잖아요. 어디. 어디. 어디에서 누가 뭘 하더라도. 어디서 뭐 주어가 어디서? 뭐 하더라도. 어디서 주어가 뭘 하더라도.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얘는 구조상. 그래서 앞에는 no matter where I go.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He follows. 그럼 날 따라와. 걔는 날 따라와. 그렇죠. 평소에. 자, 이번에는 미래처럼. 내가 어딜 가더라도 걘 따라올 거야. 그러면요? No matter where I go, he will follow.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는 날 따라왔었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no matter where I went, he followed. He followed. 그래서 no matter where I went, he followed.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 걘 따라왔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할 수 있게 예문을 많이 실어뒀으니까 연습 문제 꼭 한 번씩 풀어보시고 입에 배일 때까지 많이 따라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하더라도를 많이 쓰나? 아무리 비싸도 내가 사고 만다. 그런 거잖아. 비싸면 안 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엄청난 어떤 의지가 있거나 막 뭔가 되게 강력한 것 같아. 그럼 만약에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그러면 근데 거기는 의문사가 안 들어가. 의문사 있어야 돼. No matter how or who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No matter who blames me 하면 누가 날 비난하더라도가 되잖아. 그런데 모두가 라고 모두가란 다른 주어를 껴버렸잖아.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네.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although everyone, although 기록 뭐뭐라도 비슷하잖아요. 결이 비슷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노메러는 뒤에 다 이렇게 의문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거예요. 없으면은 이걸 못 써요. No matter what he wants, I'll buy. No matter what he wants, I'll buy. No matter what he wants, I'll buy. No matter where he lives, I'll visit. No matter where he lives, I'll visit. No matter where he lives, I'll visit. No matter when he leaves, I'll follow. No matter when he leaves, I'll follow. No matter when he leaves, I'll follow.